지금 8월 23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 저는 기대 반 또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조시원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내가 맺은 말 하고 끝을 내죠. 네. 네. 아니 할 게 좀 더 있는데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예.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있던 사례들을 조금씩 이제 훑어보면서 요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네. 뭐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겪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믿음을 강하게 갖거나 뭐 누구한테 막 열광하거나 무슨 오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닌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떻든 간에 그 악,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타협이라든지 회유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고 측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는 참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회유를 할 수도 있고 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뭔가 온갖 종류의 것을 다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원고 측의 변호사분들이나 또 원고나 참관인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선거가 체제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유라든지 그런 타협이라든지 거래 같은 것이 일체 관여를 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점 내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 거의 이제 그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선관위가 동일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 연수구에서 나왔던 이제 그 조서상의 문제점. 물론 이 조서상의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된 걸 정확하게 이제 기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서를 기록한 사람이 실수를 했는 건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를 예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디어A님이 찾아내신 것 같은데 QR코드 끝번호하고 또 QR코드에 대해서 일련성이 없다. 이거 뭐 중복도 없었고 뭐 이제 누락된 것도 없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요. QR코드 끝번호하고 관내 관외 사전투표 전체 인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7표 차이. 아, 네. 이거 누가 찾아낸 겁니까? 미대위님 아니에요? 제가 다 되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계시보시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대법관들이 6월 28일 인천연수원의 재검표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 QR코드 일렬번호를 대조하니까 딱 45,610으로 맞아떨어졌다. 투표지 이상 없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신 거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QR코드 끝번호가 검증조사에 의하면 4.15 총선 때 이미지와 6.28 재검표의 이미지 때 끝번호가 45,610번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숫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끝번호는 45,610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자 수가 투표인 수가 45,060명인지 제가 사전 투표인 수 관내와 관외를 합쳤습니다. 합쳤더니만 인천연수를 다 합쳤더니만 45,593이었습니다. 그래서 17표가 더 발행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인이 45,593이면 QR코드 끝번호가 45,593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7장이나 더 많은 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미디어인님 그러니까 투표자 수는 그 개표 상황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45,593표이자 45,593명인데 예. 투표지 수가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수가 45,000 사전 투표지 수가 45,610장이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실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행을 했는데 투표를 그냥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투표지를 받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투표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투표 인수,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만 투표지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 인수, 투표지는 안 맞아도 투표 인수 45,593은 QR코드 번호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일치해야 되는 거네. 예. 투표지하고는 일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예.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기 그 뭐 혹시 해서 얘긴데 고소 선상이라든지 그거는 QR코드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하고 혹시 또 약간 좀 섞이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관내 더하기 관입니다. 네. 관내하고 관내만 사전선거고요. QR코드로 출력하기 때문에 QR코드 끝번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식 증가하기 때문에 투표 인수와 QR코드 끝번호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45,593명에는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는 QR코드 번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뺀다는 이야기죠. 예, 예. 사전 투표 인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계산합니다. 따로 계산하고 이 QR코드 번호가 연결되는 그 투표는 관내와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45,593이고요. 그러면 이 QR코드 번호도 45,593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610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 뭐 선거 부정은 아예 자신들이 자백하는 꼴이죠. 자, 그럼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증 내고 그다음에 예. 중앙 전산 그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서 신원 확인한 다음에 QR 코드 1번, 2번이 적힌 것을 사전 투표 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해 가지고 인천 연수월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QR코드 번호는 45,593까지가 발급됐는데 이 QR코드 끝번호가 45,610번으로 된 거는 17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유력 투표를 엄청나게 만들어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사전투표 인수도 맞지도 않고요. 실제로는 45,593일 수도 없고 실제로는 이 17표의 차이는 유령 투표를 무진장 만들어냈다 보니까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17이냐 예. 1700이냐 170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위조 사전투표지를 양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맞춰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7표가 그냥 흔적이 남은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하나씩 증가하는 티켓을 발급을 했는데, 들어온 사람보다 실제로, 이 투표장에 들어온 사람보다 이 티켓 번호가 더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45,610으로. 그러니까 이 티켓 발급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죠. 예, 가짜표. 표를 빼돌렸다는 거죠. 이거 언제 찾아냈습니까? 재검표 6.28 재검표 조서가 나오고 나서 이 중앙선관위가 QR코드 번호를 45,610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강조했죠. 네, 아주 자신에 차 있어서 QR코드 네. 번호는 중복이 없고 45,610이다. 자신들이 확인을 해줘서 야. 그렇다면 투표자 수는 몇 명이냐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만 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이 그 투표 개표한 결과 45,593이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여러 개 흩어놨기 때문에 모를 걸로 생각했지만 다 돼보면 45,593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선상에서 몇 표씩 차이 나고 재외국민에서 몇 표의 차이가 나고 거소투표에서 몇 표의 차이가 나고 인천 연수월에서만 이렇게 QR코드 번호가 안 맞으니까 조작을 얼마나 했으면 하게 하면 조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막 이것저것 다 벌리다 보면 나중에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신이 예. 빠져가지고. 지금 QR코드 끝번호 45,610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했습니다라는 자백이고요. 대법원이 이 QR코드 끝번호 45,610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네. 저 미대A님 이게 우리가 56쪽짜리 검증 조서를 보게 되면은 검증 결과가 한 두세 쪽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번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QR코드 일렬 번호가 45,610으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소개하잖아요. 예, 언론에도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에 당당하게 QR코드 그 번호는 중복이 없고, 중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데 안 맞다는 거죠.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고. 예, 예, 중복도 없고, 누락도 없는데, QR코드 끝번호는 투표인수보다 많다. 이게 진실이라서, 이미 대법원은 더 이상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뭐, 그 8월 23일 날, 그 다시 다른 케이스를 볼 필요도 없이 이미 대한민국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선거무효다, 전체 무효다 이미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특종이에요, 특종. 저기 이것도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예. 17표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고소선상이나 관의 뭐 저기 그 국외 부재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여기 이제 양산을, 양산시 을인데요. 예. 여기 어떤, 그 어떤 숫자도 17과 연관된 숫자는 전혀 없습니다. 없구나. 예. 양산시 아니고 이거는 그 인천연수 을 데이터니까요. 인천연수. 아니요, 아니요. 이거 양산시 을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17표 차이 나는 데는. 아, 죄송합니다. 인천연수 을.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자료 만들다 보니까. 예. 네. 근데 인천 연수구 을도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았네요. 아, 네네. 네. 참 대단하네요. 예. 네, 이거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의 개표 상황표는 마지막 숫자인데 절대 예. 변경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야, 정말 참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니네. 참. 입이 딱 벌어지네. 그걸 또 안 믿고 그냥 또 따져본 사람도 대단하고 참 미디어인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안 믿고 그냥 난 그래도 그거는 맞을 줄 알았지. 워낙 자랑을 하니까. 워낙 당당하게 QR코드가 중복이었고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끝번호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제가 세문해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인수도 맞지도 않고요. 사전투표인수 말고 유권자 이렇게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맞지 않는데 사전 투표인수 이게 자신들이 말하는 그 QR코드 그 끝번호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조작질을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본인들도 지금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디서 조작질을 했는지 아마 중간이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혜주가 사임을 하지 않았을까. 조혜주가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든 언론 여론 공작이나 그다음에 집회 통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멍청하게 지나갈 거라고 이게 아주 그 믿고 버티는 것이다. 이미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죠. 이거 자체가 또 저 민경욱 건 원고 변호인단 측에서 이 자체만 가지고 또 질의를 해야겠네요. 중앙선관위에 답변하라고. 이게 투표 정확하게 위정갑제죠. 그냥 그 인쇄, 그러니까 투표 인수보다 그 투표지를 더 일단 17장을 더 인쇄했다는 인쇄를 해야만이 QR코드 번호가 나오니까. 생성이 되니까 당연히 위정감제고요. 이걸 당연히 이것은 그 뭐 이렇게 자신들이 뭐 투표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건 명백하게 투표표 위정감제로 그냥 수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얼른 찾아봤습니다. 예. 예. 예 인천 연수구에, 예, 연수구에 예. 고소선상 관, 그리고 이제 국외 부재자, 뭐, 공관, 전혀 어디를 봐도 17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네. 예. 아니, 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끼워 맞추겠습니까? 예, 뭐, 끼워 맞춰도 안 되는 거고, 예, 원래 이게 전혀 이제 상관없는 숫자들이니까, 관내 더하기 관외가 맞습니다. QR코드는.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